네, 마인 버전의 DX14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는 DC의 영웅이었습니다. 지렸다. 네, 설치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네, 조금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한 30몇 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사와 배트맨에서는 최초의 영화라고 뭐 할 수가 있겠죠. 네, 89 배트맨, 네,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배트맨 리턴즈 합본이고요. DX08, 더 조커, 잭 니콜슨. 야, 이렇게 많냐. 네, 마인 버전의 DX14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샷은 역시나 진리죠. 진린다란 뜻이 아니고 진리다, 지렸다. 요거 한번 조금 자랑해볼까요, 요거? 네, 여기 지금 네 이상훈 선생님이라고 써있나요? 네, 화이팅이라고. 진짜 선물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요거는 네, 요 친구 배트맨이 있어야지 사실 요거도 뜯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둔 녀석입니다. 자, 일단은 네, 주인공은 조금 빼놓고 네, 조형부터 한번 영화 자체도 사실 뭐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의 그런 뭔가의 유치함도 조금은 있고 뭔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영화적인 클리셰가 돼버린, 그때는 클리셰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히어로 영화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예상 가능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특히나 진짜 잭 니콜슨 형님의 이 연기는 또 두고두고 봐도 명품 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키튼 형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요 합본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 상추들은 이 키튼 형님을 벌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사실 그는 DC의 영웅이었습니다. 뭐 89 배트맨이 또 다시 나온다라는 지금 뭐 소문이 있는데 요거는 뭐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배트맨 앤 브루스 웨인 합본이 이렇게 속지에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고 있는 이런 모습.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배트맨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TV 드라마판 배트맨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멋스러워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최신 배트맨들에 비하면 굉장히 클래식하죠. 특히나 저 어릴 때는 이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배트맨 로고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네,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는 모습이 있고 이 파츠는 두 개를 더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자석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장되어 있네요. 또 이런 것들은 배트맨을 쏘는 기본 장착손 외에 7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2개 외에 5개 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총 9개, 7개의 손 파츠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네, 이 또 레잔지 가죽인지 정체 모를 망토가 들어 있는데 오, 약간 이거 약간 가죽 같은데. 그죠? 가죽 냄새도 그렇게 또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배트맨 리턴즈. 요렇게 로고와 함께 뭔가 이렇게 아이스가 탁 칠해진 느낌. 망토 그냥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닌 것 같고. 요거는 거의 다 알지만, 다 안 봐도 알지만, 그래도 설명서 너무 만든 사람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요 통째로 뽑히나봐요. 요렇게 살짝 망토를 얹어놓은 상태에서 얘로 가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닿습니다. 요거는 약간 망토 커스텀 하신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순정은 이런 느낌입니다. 날개 이렇게 펼치시는데 보니까 약간 양쪽에 막대기 들고 이렇게 펼치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웨인 형님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튼 형님의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렇죠. 사실 이때 뭐 배트맨 그 당시에는 곱슬머리가 뭔가 주인공스럽지 않은 그런 게 뭐 나만 그랬나? 숱도
또 조금 부족한 브루스 웨인이 살짝은 어색했던 그런 기억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트를 입었을 때가 더 예뻤던 기억 네 그거를 조금 더 저는 기억이 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 친구를 요 친구로 네 머리통을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일체형이잖아요 그죠? 이 카울과 앞에 어깨가 똑같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깨진 느낌의 네 안쪽 마크 달린 어깨 파츠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주고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습니다. 네. 뭔가 그냥 전시하기에는 그쵸? 조금은 어색한 감이 좀 있네요. 네. 물론 뭐 이렇게 깨진 느낌 표현해 준 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런 내추럴한 모습은 아니에요. 살짝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좀 있고. 그러니까 그 깨진 카울 아랫부분이 있다면 요렇게 윗부분도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들고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네요. 물론 이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깨진 카울을 딱 해서 얼굴이 나오는 뭐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신다면 뭐 요렇게 전시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다양하죠. 이런 베테랑 자체도 그죠. 요렇게 뭐 사람들이 보이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최첨단이었습니다. 네. 요렇게 이런 느낌 하나 들었고 갈고리 요렇게 끼울 수 있는 거예요. 탈부착이 다 가능한 거고 요런 것도 그죠.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탁탁 나가서 요렇게 움직여지는 네. 그런 갈고리들 그죠. 요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네.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지는 무빙이 다 되고요. 네. 요런 스위치들 요것들도 너무 디테일, 작은데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네, 배트맨 마크까지. 그리고, 네, 이렇게. 요거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트맨 영화 자체를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루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조커 지금 잭 니콜슨 조커도 두 채나 나왔고, 이 마이클 키튼 형님 얼굴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킴 베이싱어 그 히로인의 얼굴 피규어는 왜 안 나왔지? 아니 우리 때는 킴 베이싱어가 아니었어요. 킴 베신저였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어른 상추들은 알죠? 킴 베신저. 자 이제 메인입니다. 아, 이상하게 네 이거 89 배트맨은 또 이 조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세 채 중에는 또 유일하게 선물을 받은 요게 보니까 그죠 2021년 3월에 받은 거네요. 아 그래요 조커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Calling himself the Joker, Jack Napier. 해석이 다 됐나요? 자막 안 돼? 자, 한번 DX08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DX의 가장 큰 특징이 무빙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었는데 배트맨도 네, 요 합본에 배트맨 카울 들어있는 얼굴은 무빙아이가 됩니다. 자, 조커. 너무 훌륭합니다. 이야... 이렇게 코트, 좀 우스꽝스러운 네,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 하얗게 실제로 보면 이제 칠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원래 이제 이렇게 변해서 하얗게 됐는데 오히려 살색으로 화장을 하죠. 네, 그 조커 굉장히 막 똑똑하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 좀 천재인가? 단차가 좀 보입니다. 얘를 떼주면 뒤에 무빙아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고전 DX 시리즈들은 하나로 네, 양쪽 눈알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쪽으로도 움직여지고 반대쪽으로도 가지고 오 무섭네요. 약간 이렇게 보게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안쪽에 내부 파츠들 한번 보겠습니다. 새상이 추가로 더 들었고요. 그리고 네. 잭의 모자, 보라색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절모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중절모 같은 거를 썼을 때 네, 훨씬 더 느낌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멍에는 이런 실리카 겔 들어있고 네, 손목 핀 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아래쪽 여니까 만화 느낌이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헬리콥터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본인의 실제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코믹스 버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 요렇게 뭐 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열었을 때 와 안쪽에도 뭐 루즈들이 좀 많네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트맨은 리턴즈용이기 때문에 하얀색 그 약간 눈 느낌의 배트맨 로고가 하고 있고 아마 그 단품으로 나왔던 89 배트맨 그 시리즈는 아마 지금 조커와 같은 베이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막 재탕재탕 했었던 그 불드로는 그 베이스가 이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즈도 재밌는 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뭐 무궁화인가? 뭔가? 사루비아야? 뭐야? 이쪽에 자연스럽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용수철이 움직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떠버린 느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조커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조커 지팡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거 귀엽죠. 보시면은 그죠?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이런 무전기와 더불어서 가스를 발포하는 이런 스위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실 배트윙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포신이 긴 권총 되겠습니다. 킴 베이싱어를 잡고 인질로 잡고 총 쏠 때 장난쳤던 그 뱅 예쁘죠. 그리고 코트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루즈도 굉장히 좋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또 이런 고증들, 이런 또 맞춰서 나오는 루즈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임 조커 되겠습니다. DX14. 사실 이 친구가 발매되고 한참 뒤에 발매가 됐어요.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두 채까지는 조커가 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명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중고장터에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요렇게. Time to pay the check. 하고, 그리고 여기에 깃털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요거는 하얀색 장미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카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가운데만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눈썹을 위로 익살스럽게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뒤로 똑같이 무빙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헤어 자체도 뭔가 모자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그죠? 조형이 들어가 있죠? 안쪽에 이렇게 중절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자를 쓰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파츠는 두 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한 쌍 외에 지금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손 약간 미키마우스 손 같죠? 이런 거 한 쌍 있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런 손 오른손 한 개 그리고 오른손이 요거 깃털을 잡는 상대적으로 루즈는 조금 더 적은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뭔가 이런 디오라마 배경지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 깃털로 그 비니 베니 그 친구를 바로 앞에서 DX08과는 또 다른 플라스틱 봉으로 되어 있고 와 디오라마 베이스입니다. 요거 굉장히 좋네요. 요렇게 스탠드에 올려주면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뒤에 보시면 CTOL 배경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시청 배경지까지 딱 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와 아니 확실히 좀 뒤에 나와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베이스부터 그죠? 뒤에 배경판까지 약간의 DX08 조커가 조금 초라해지는 느낌입니다. 내용물이나 헤드 퀄리티는 둘 다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이클 키튼과 잭 니콜슨의 배트맨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을 한번 피규어로 만나봤습니다. 그 89 배트모빌과 함께 전시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이제 컬렉팅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모으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